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고기동 산 20-15 신계반지역 때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입니다. 무자비하게 깎아버려진 선비탄이 흉년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산세계원 고기동 방면선 자락에 공사가 시작된 건 2020년부터입니다. 벌목적으로 시작되며 아름다웠던 경치는 순식간에 벌거숭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용인시는 약 20만 평방미터 55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 계획안이 제출됩니다. 설립된 지 반년도 채 안 된 신생기업이 제출한 이 계획안 안에는 전체 세대의 47%인 265세대에 분양하고 위약공원으로 건립하겠다는 동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삽을 뜬 해당 공사는 애초에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가구수는 500세대에서 960세대로 대폭 늘었고 그 중에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위약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전 녹지 외에 복지시설이 탈을 쓰고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관광위와 환경청은 녹지개선을 위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분 행성인 약 195m까지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살된 채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연륙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013년 당시 이거 누가 허가해 줬는가요? 용인시입니다.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이 노인복지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개정되기 시행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 동시에 승인됩니다. 이거 누가 승인해줬나요? 역시 용인시입니다.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이라 한 듯 용인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부적격자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특혜 의혹과 도시기획위원회 부실심의 직권남용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 용인시의 불법 배임 유착 의혹 등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 인허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용인시의 허가 과정에 비위가 있었는지 또 노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실버타운의 본 취지보다 사업자 이익이 우선된 정황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와 건설사는 말합니다. 특혜를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실행위 의혹이 수년째 제기되었지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사업 취소 시 발생하는 명예비용 또 개발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 등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개발사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공사 차량의 운행에 대한 도로 변경안을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주민들이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반대편인 분당 서군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공사차량으로 등하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절대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각종 특혜를 개발업체에 몰아주는 듯한 용인시를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릅니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그랬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민선 8기는 이 같은 꼼수 행정을 뒷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분을 용인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